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자녀 생업에 충만히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참 내가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참 고민하며 죽게 되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주님의 이 쓴 잠, 이 십자가의 고통이고 이 십자가의 무거운 짐이고 인생사에 있어서 이 십자가의 어려움을 당한다면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지를 찢어서 메말라 죽이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어떤 나라도 이 십자가의 고통으로 죽이는 나라가 없어요. 너무너무나 잔인한 방법이고 그 형틀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이 십자가의 사형법을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오늘 예수님은 자기 열한 제자를 데리고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제가 이스라엘 땅을 겟세마네 동산을 가보니까요 큰 이렇게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이 예루살렘을 마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가면 한 10분이면 걸어가요. 맞은편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 한 중간에 겟세마네 동산이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얘들아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저 예루살렘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고 복된 성인데 이 성 안에는 지금 폭력과 또 폭리와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이 성이 악한 성이 됐는지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볼 때마다 참 마음이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8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죽게 되었다. 이제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이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 때 여러분 건강합니다. 그리고 아무데도 아픈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죽음의 시간이 다가온다면 얼마나 내가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당신은 앞으로 3일 후에 죽습니다. 라는 사형 선고를 받아보세요. 모든 것이 보는 것이 다 괴롭고 힘들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지금 200만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저 필라델피아 봐도 좁은 땅에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중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왜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우리나라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이 8.15 해방이잖아요. 그보다 더 큰 명절이 없습니다. 30년 동안 일본으로부터 압제받다가 우리나라가 해방된 그날을 지금도 우리 조상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가장 큰 날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도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고난받다가 하나님이 자유의 땅, 저 가나안 땅, 아브라함께서 약속한 땅이고 이스라엘이 받을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땅이 바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십계명에 보면 십계에 보면 여러분 마지막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애굽에 재앙을 쏟아부을 때 문설주의 피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그러나 문설주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를 치고 천난 짐승을 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거기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이 그 가정은 들어가지 않냐고 패스오바 넘어갔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죄자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 갔고 열한 제자가 남았습니다. 열한 제자가 남았으니까 열한 제자를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만찬을 마치시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그 발걸음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성만찬 마지막 만찬을 마쳤고 이제는 십자가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를 알지를 못했어요. 자기들이 따라다녔고 자기가 그 존경하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다들 막았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다가 아홉 명은 거기에서 너는 여기서 기도하라. 그리고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베드로와 세베드의 두 아들을 데리고 그랬어요. 세 사람은 예수님이 특별히 데리고 올라갔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죠.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 이 겟세마네라 하는 것은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을 짜는 곳. 그러니까 예,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이 쓴 잔, 이 쓴 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무거운 짐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 39절에 보면요.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시오. 이 십자가를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고난이고 십자가의 쓴 잔이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예, 그야말로 비참하게 죽는 것이기 때문에 예, 동물도 이렇게 죽이지 않잖아요. 동물도. 그런데 예수님을 산채로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이는 겁니다. 산채로.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죽였으면 괜찮아요. 근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예,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데 예, 26장 4절을 한번 볼까요? 2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6장 4절에 보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은논했다. 괴계는 뭡니까? 예, 괴계는 음모를 말합니다. 거짓으로 난동을 부려서 예수님은 사형죄를 해당하는 죄를 행한 적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그 죄목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을 수 없으니까 저들이 뭐예요? 괴계, 음모를 말합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이 나오죠. 3절에 보니까 그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그랬어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저희들이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괴계로 저들을 예수님을 음모로 꾸며서 예수님을 죄가 없는 분을 십자가에 쓴 잔을 마시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는 예수님의 진액을 쏟는 기도입니다. 온몸에 땀을 쏟고 피를 쏟고 온몸에 흐르는 모든 힘을 이 십자가에 기도하는데 진액을 쏟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온 진액을 쏟아서 기도하니까 그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 같이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전신전력하는 기도입니다. 생명을 다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향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천사의 금그릇에 담겨져 위로 올라가는 것이 뭡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돕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위로 하나님께 올라가니까 그 향이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을 더욱 힘있게 기도를 돕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 기도는 곧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라가듯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진액을 쏟는 기도.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낸 기도는 예수님 기도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예, 로마법에 의하면요, 세 범죄자에 의해서만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첫째는 흉악한 범죄자, 살인자. 이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형틀로 죽이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 로마 군대에서 탈영한 사람. 로마 군대가 힘들다고 두렵다고 그 군에서 이탈하면 그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강력한 군대죠. 한번 군대의 전쟁터에 나가면 예, 죽어야지 살아서는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탈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황제 체제에 거역하고 예, 반역하는 자에게, 로마에 반역하는 자에게 십자가의 형틀에 예,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예, 군대에서 뭐 탈령한 것도 아니고 살인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황제에게 거역한 죄도 없고 죄도 없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금 못을 박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액을 쏟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이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예,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그 말씀이 바로 예, 44절을 보겠습니다. 또 저희를 두시고 나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그랬어요.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만찬을 마치시고 예, 저녁에 한 10시경에 감람산에 와서 새벽에 붙잡혀 가셨으니까 겟세만에서 기도한 시간은 5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짤막한 본문 속에 기도라고 하는 말이 6번 나옵니다. 6번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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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기도의 총정리를 하셨는데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지금 예루살렘 성에는요 한 200만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인생의 크고 작은 많은 문제를 고치셨는데 지금 200만이 보는 가운데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거기에는 제사장이 만 8천 명이나 있습니다. 만 8천 명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방 사람, 로마 사람도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이 그 군중들이 200만이 모여있는데 그 200만이 모여있는 한가운데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은 죽음보다도 더 큰 고통입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가 내 병을 고쳐주신 분인데, 저가 내게 보리떡을 먹여주신 분인데, 저가 내게 고기를 잡게 해주신 분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 다 예수님의 사랑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고통이요 아픔입니까? 예. 자기 형제들이 봅니다. 자기 백성들이 봅니다. 구원자라고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머지로 흔들면서 그에게 나귀 새끼를 태우면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왕이 오신다고 왕이 오신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했는데 이제는 그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셔야 합니다. 너무너무나 힘든 것이죠. 이 조기철 목사님을요, 일본 사람들이 야 네가 그래도 예수를 믿을 거야? 야 천안하게 너 한번 절해. 그리고 예배 드리면 되잖아. 그런데 조기철 목사님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철 목사님을 온 성도들, 산정현 교회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요, 예, 그 앞에다 예, 이 놀판지에다 못을 거꾸로 박아놓고 그 위로 걸으라고 합니다. 지금 그 안에는 장로님들 보고 권사님도 집사님도 산정현 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 때문에 은혜받은 많은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못 위로 예, 한번 걸어가보라 그럽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자기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거 나 할 수 없습니다 하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 거꾸로 못을 박아는 그 못 위로 이 주기철 목사님이 핏자국을 남기면서 걸어갔습니다. 힘든 거예요.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한다면 쉬운 일이지만 예,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하면서 따랐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목이 뭐예요? 신성모독죄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한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바로 신성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없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신성을 모독한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모든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2022년 4월 10일 두 번째 주일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 예수님이 당한 이 아픔, 십자가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그 이승만 대통령하고 자기 아버지가 친구였고 대한민국에서 3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인 사람이 필라델피아 삽니다. 3대 재벌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막 해방이 되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자유의 물결이 오면서 최초로 대한생명 대표회장이 그 아버지래요. 대표회장이. 대한생명 대표회장. 네. 그분을 어저께도 만났어요. 어저께도 만났는데 예,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예, 지금 그는 예, 원불교에 빠져서 평생을 아버지 때부터 원불교를 다녔다 그래요. 불교에 심취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시니까 오세요. 오세요. 어저께도 손잡고 제가 예, 내일 나오시면 좋겠네요. 오늘 나오시면 좋겠네요. 했는데 목사님 제가 원불교는 다니지만 목사님 교회는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어저께. 얼마나 감사해요.
계속 여러분 재벌로 살았습니다. 최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필라델피아에서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제가 그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